전교생 7명, 풍산초등학교 안양분교. 오랜만에 아이들의 목소리가 덩치만 커다랗던 분교실까지 울려 퍼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야겠다. 그 만나고 싶은 사람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음악하면서 저한테 음악하는 게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을 이렇게 준 사람. 그게 이제 분교 애들이었어요. 4, 5년 전에 만났던 분교의 아이들이었는데 걔네들하고 보냈던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음악하면서. 행복하구나 음악하는 게.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예. 봄볕 가득한 3월, 풋풋한 나무향과 흙내음이 전해져 오는 곳. 오늘 이곳엔 작은 축제가 시작됩니다. 정성스럽게 식탁을 차리고 직접 차를 끓여내는 일은 아이들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어제 넉넉하게 넣는데도 애들이 싱겁대요. 그래가지고 범너랑 꽃이 아니 이게 달라요 뭐야 제가 좋아하지. 자 이제부터 분교 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 차려진 식탁을 앞에 두고 차와 과자 대접을 받는 아이들. 어엿한 주인으로 초대받은 아이들의 설레는 마음속으로 새로운 친구가 자리 잡습니다. 분교 음악회의 첫 만남은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학생 수가 가장 적었던 학교 몇 명? 3명. 7명. 땡. 3명. 여기. 땡. 7명. 여기 얼마나 큰 학교인데. 여기가 저는 이게 땡. 제일 큰 3명. 한 명. 놀랍지? 네. 전교생 한 명, 선생님 한 분. 하나씩 다 가지고 어느 산자락이든 아이들은 소리 없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난 9월 시작된 분교 음악회가 찾은 곳은 70여 곳. 그 산골짜기마다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분교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해주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젠 음악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보일 차례입니다. 또 말라 부르자 결혼. 아 또 결혼했어요. 결혼 아직 안 했어요. 괜찮은 사람 있어? 술 키길래? 기쁨이죠. 예,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것도 결국은 저 스스로가 음악하면서 행복해할 수 있는 순간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봉사활동이다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만나주고 저를 받아들여주는 그 아이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너무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교감이 이루어졌을 때 음악을 통해서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그 교감이 행복으로 이렇게 전달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실은 가장 행복하죠. 그리고 드디어 음악회가 시작됐습니다. 음악회에 함께 온 마을 어른들을 위해 아이들은 짧은 연주를 시작합니다. 7분 동안 준비를 해서 선생님과 학부모님들께 엄마 아빠께 공연을 보여드릴 거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이들만의 즉석 공연이 펼쳐집니다. 연서가 왜 너 혼자 가니? 아이들의 핸드벨 연주가 음악회의 문을 엽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더 자신 있게. 예민과 연곡 천사들의 작은 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민이 형과 함께 다니는 악기 가운데
한 번도 빠짐없이 쫓아다니는 악기가 바로 이 악기야. 이 악기의 이름은 말하는 부. 말하는 부. 말하는 부. 예민 아저씨의 보물 가방이 열리고 생전 처음 보는 악기들이 하나씩 등장합니다. 특이한 모습의 악기가 낯설기는 하지만 그래서 더 재미있고 신나는 시간입니다. 자, 날씨가 좋으면 뭐가 올까? 비. 비가 오기 전에 뭐가 치지? 소리를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궁리를 해봅니다. 목을 빼서 온다? 욕심을 부려보지만 마음같이 소리가 뿜어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노래를 들려주기보다는 노래 한 곡 한 곡을 전달을 해주면서 그 안에 담긴 세계관이나 아니면 음악관 이런 것들을 저 나름대로 좀 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쩌면은 듣는 사람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서로의 그 통로를 연결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통로를 먼저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저의 그 음악이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유치한 방법이 아니라 지루해하지 않지만 그걸 어떻게 교육적으로 내지는 감성적으로 좀 애들이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까를 고민을 많이 해요. 동물의 어느 부위 발톱. 분교 음악회는 여러 나라의 민속 악기들이 선을 보입니다. 아이들은 악기를 만져보고 소리를 내보며 상상만 했던 먼 나라를 불러드립니다. 이 시간만은 산골 오지마을 아이들이 아닙니다. 낯선 악기가 실어다 준 모든 호기심과 신비를 벗겨보려는 탐험가. 아이들은 기꺼이 그 모험에 동참합니다.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말이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죽거나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거나 하면은 그 사람의 뼈를 땅에다 묻지 않고 사람의 뼈를 묻지 않고 악기를 만들어서 100년이고 200년이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연주한대. 사람의 다리뼈로 만든 나팔. 악기에 배어있는 새로운 문화가 신비와 두려움을 함께 전해줍니다. 제각각 하나씩의 악기를 선사받은 연주자들. 금방 악기와 친해진 꼬마 음악가들의 합주회가 열렸습니다. 세상에 모시고 가 드릴게요. 손을 줘봐요. 제게. 잠시 전 요란한 소리 공간이었던 교실은 손으로 주고받는 노래 가락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작은 음악회는 아이들의 마음속으로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고 있는 분교 학생들만 순수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일 시작할 때는. 그런데 실은 그 도심에서 그 콘크리트 거물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도시인들이 지금은 저를 보내주고 있어요. 분교에 아이들 만나라고. 그래서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찬조금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가끔씩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의 그 음악회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모이셔서 지금 저희가 이 일을 진행하는데 어려움 없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제가 크게 그 동력원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저분들이 다 이렇게 저를 보내주시고
분교 아이들을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의 찬조 출연자들. 낮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크게 작고 얘는 똑같이 생겼는데 크게 크죠. 70회를 거듭하는 동안 분교 음악회의 작은 공간을 공연 무대로 삼아준 이들이 많습니다. 자연과 함께하고 그 안에 어린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회색 공간 속의 도시인들이 보내준 선물. 예민이 형아가 제일 받고 싶었던 게 종합선물이었거든. 그래서 종합선물을 만들었어. 그것은 분교음악회 잔잔한 울림이 메아리처럼 되돌아온 것입니다. 작은 음악회는 가장 긴 여운을 남기는 음악회가 됐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동안 그렇게 축제는 이어질 것입니다. 이곳 아이들을 위해 오늘 특별 출연한 주방장 아저씨. 그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직까지도 저에게 편지를 보내는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는 학생들도 있고 그 지금 어떻게 단정지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것이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분교음악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4년 전에 만났던 아주 작은 그 이벤트였었거든요. 예. 그것이 저한테는 지금 4년, 5년이 지난 후에 정말 1년의 여정, 1년의 긴 여정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힘을 갖게 해줬던 시간들이었거든요. 이 아이들과 오늘 만든 이 시간들은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꽃이 피고 어떤 식으로 그 아이들한테 기억되는가는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이제 만나는 데 있어서의 정성스러운 준비 그리고 좀 진솔하게 제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 마음가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얼었던 땅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 느슨해진 틈바구니를 뚫고 파란 싹을 틔우는 생명들의 호흡소리가 들려옵니다. 새순 돋는 봄날의 작은 축제. 아이들의 마음속에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 난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그 왜냐하면 아동들이 직접 그 악기를 하나하나 17명이지만 그 하나하나 만지게 하고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이문을 갖게 하고 또 거기서 직접 연주를 다 해보고 또 여기서 잘 하지도 않던 그런 합주 전체 합주도 한번 해보고 금방 했으면서도 창작적으로도 해보고 이런 걸 볼 때 교육적으로도 아동들한테 굉장히 유익하지만은 교육이라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굉장히 느꼈어요.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요.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쩌면은 필요로 하는 것이 정말 뭔지
어른들이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놀면서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오늘 아이들하고 함께 보내면서 그 아이들은 아마 참 많은 것들을 얻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